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반건조식으로 손질돼서 파는 걸 제가 인터넷으로 샀거든요. 그런 손질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저로 비늘을 한번 이렇게 긁어봅니다. 밖에도 비늘 있더라고요. 이쪽에 비늘 좀 나오거든요. 제수용으로 쓰는 저는 이렇게 해서 내장도 제가 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손질해 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마저 땡겨내시면 또 나옵니다. 제수용은 아무것도 이제 자르지 말고 이대로 그냥 구우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밀가루 바르고 계란 바르고 구우시면 됩니다. 박대는 그렇게 비린내도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대로 그냥 제수용으로 제가 굽는 거니까 아무것도 양념하지 않고요. 뿌리지도 않아요. 이게 반건조인데요. 소금 간도 어느 정도 약간 돼 있더라고요. 이대로 밀가루에 발라서 계란 뭉쳐서 전을 구우시면 돼요. 좀 길죠? 그러니까 후라이팬을 좀 큰데 구우셔야 됩니다. 이거 충분히 굽혀져야 하는 거거든요. 밀가루를 바르고 전을 구우면은요, 이 밀가루도 이런 생선이나 이런 거 있죠, 냄새 같은 거 제거하는데도 도움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하시고요. 계란 한 두 개만, 소금은 이렇게 한 꼬집만. 이걸 발라서 전을 굽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름을요, 식용유를 두르는데 요 정도는 한 스푼. 자, 이렇게 하면 두 스푼. 자, 두 스푼 정도 넣고요. 불은 조금 약하게 예열할게요. 간도 다 돼 있어서 약간 간간하게 돼 있거든요. 조금 더 짠맛을 원하시면 구우시면서 위에 소금을 조금만 더 뿌리시면 돼요. 이렇게 살살 뒤집어서 다시 불 약하게 하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앞뒤 노릇하게요. 불은 약하게. 천천히 이제 구우시면 금방 다 익어요. 이렇게 이제 다 됐습니다. 불을 끄겠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박대전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